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이제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거. 자, 지적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지적도 들으시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들어보면 지적은 아, 그것뿐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등기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오묘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나름대로 난이도가 조금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여러분 좀 갖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등기법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필요한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은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는 대장이라고 불리는 장부. 우리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 건축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대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공시해요. 자, 이 건물과 토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건물 또는 토지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쓸수 있느냐? 모양이 어떠냐? 이런 거다 나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고, 그리고 그 건물이 뭐 2층짜리냐, 단층짜리냐, 3층짜리냐, 그리고 지어졌을 때 목조, 나무로 지었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조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는 대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저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인을 찾아야 돼요. 맞죠? 근데 주인을 내 스스로 알아내라. 그리고 주인을 누구도 스스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해버리면 주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비용이 들어야 될 거야. 그죠? 그러나 그 주인, 즉,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우리 국가가 나서서 미리 법에 의해서 일정한 장부에 기록을 딱 해놓고 있다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라는 장부를 떼보면 바로 알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부동산 중에서도 이 건물과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자, 이 건물과 토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졌느냐, 소유권. 여러분, 민법은 한번 그래도 물권 한번 슬쩍 들으셨죠? 11월 달에 먼저 하시던 분들. 자, 소유권부터 해서 물권에 들어가면 물권 분류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거 본권이라 해가지고 점유권 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배우셨죠? 그래서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등기되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되는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둘다 아주 유사하죠. 점유나 유치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유치는, 유치도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다. 유치,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점유하에 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와 유치라고 이름은 다르게 쓰지만 막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정되는 거지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질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질권. 요거는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권리질권이라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임차권이라는 권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담보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치더라도 맞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건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권도 여러분 민법에서는 안 하는 거야. 질권은 그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부동산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부에서 질권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나 권리질권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등기되는 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대충 지나가다가 한 번쯤 툭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채권담보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계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을 처음 가지는 사람은 보존이라는 이름을 듣기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권리들을 처음 가지는 사람은 설정이라는 이름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권리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권리자로 바뀌었느냐? 알수 있는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되고 나서, 자,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연 이자율을 5% 받기로 했는데, 이자율이 변화하면서 내년부터는 6%를 받기로 1%를 더 증액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걸 등기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부 내용을 변화시켜주는 등기,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5%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50%로 잘못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쳐줘야 되겠죠? 그거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래요. 경정.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했어요. 돈다 받았어요. 또는 전세, 5년 약정하고 들어갔는데 5년 지났어요. 그럼 권리 소멸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상에 나오는 권리를 지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소라는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 다음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에 이 권리를 말소해야 되는데, 저 등기부에 저 권리를 잘못 말소시켜버렸어요. 그럼 살려내야 되겠죠. 그것은 말소된 것을 회복, 살려낸다 해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면 등기부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 멸실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등기들 하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기부에 번호를 매기는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가는 게 있고, 1-1, 2-1, 이렇게 번호가 두번 붙는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등기 그리고 부기등기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등기를 하면 권리가 취득이 돼야 되는데, 등기에도 권리가 취득이 안 되는 예외적인 가등기라는 예비등기라는 이름의 등기도 있어요. 막 그런 등기들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거 배우는 게 등기법이야. 그럼 등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각종 권리, 맞죠? 요런 권리를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거예요. 자, 이 부동산이 갑의 것입니다. 자, 갑의 것인데, 을이 이 부동산을 매수,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판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 의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자는 언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등기해야 가진다. 하고 민법 186조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문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권리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5억 주고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사기 위해서 5억을 줬어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이집 열고 들어가서 이삿짐 다 들어가고 전입신고 해놓고 이집 문패에다가 내거 하고 붙여놨습니다. 이제 갑거 아니다. 내 거다. 그리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 모를까봐 지붕 둘러가지고 주인 바뀌었음 하고 내거 하고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동구박부터 해가지고 클래파드 다 붙여놓고 전봇대마다 다 붙여놓고 그리고 혹시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떡다 돌렸어요. 새 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들네까지 해가지고 이 집에서 지금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어른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자, 물건을 내 거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등기해야 권리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기록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 소유자다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라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이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뭘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 그리고 을이 언제 소유자가 되느냐? 돈다 주고, 돈두배 주고, 열배 주고,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돈을 다 주든 못 주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을에게.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적히는 내용은 많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됨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 돈다 주고 이 집에 들어가 살면서 등기하는 걸 게을리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한 3년 뒤에 옛날 집, 이제 주인이 누군가 등기부를 턱 보니까 여전히 내 명의로 돼 있더라. 그럼 갑은 을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면서, 아, 분명히 저 사람 나한테 돈다 주고 집 샀다고 하고 했는데 등기를 안 해놓은 거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면 제3자에게 한번더 팔아먹고 그돈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야, 을 같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이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게 하고 돈 받고, 이 상태는 여전히 갑이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병하고 등기를 해주는 순간 병이 소유권을 가져요. 병이 와서 을 보고 당신 누구? 소유자. 소유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기부 등기도 안 낸 게 무슨 소유자?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 나가야 됩니다. 안 나오고 버틴다. 법원에 병이 가서 저놈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나오막치 들고 나가! 탁! 고려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돼요. 이 등기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죠? 자, 해서 등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민법 186조를 보면, 186조를 보면,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법률행위라는 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한 권리 변동은 뭐 해야? 등기해야. 권리 취득이 되더라. 권리를 가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조문 민법 187조를 보면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이 바로 붙어 있지만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민법 배우신 분은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죠?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 안에 있는 의사가 표시, 내뱉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말 그 자체가 의사표시인 거예요. 맞죠? 물론 그 말은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표시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아침에 하이, 안녕, 밥 먹었니? 이거는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게 아니니까. 맞죠? 밥 먹었니? 하는 그 말은 그럼 안 먹었다면 지가 사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밥 한 끼 정려한다는 의상가? 그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안녕하게 잘 지내느냐라는 거죠? 그냥 안부를 묻는 거지.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내가 사줄게.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건 법률 효과,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의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아예 의사표시로 치지도 않죠. 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배울게요. 자, 그런데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표시는 주고받는 말인데 그 주고받는 말은 당사자끼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런데 부동산은 한 500원 주면 산다. 500원 가지고는 벽돌 끝에 붙어 있는 찌그레기도 뜯어내기 어렵다. 찌그레기도 뜯어내기 어렵다.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 사는 거는 저 벽돌 공장 가면 얼마 안 주면 사요. 그런데 지어놓은 집에 가서 벽돌 한 장 띠내 보세요. 난리 난다. 그죠? 벽돌 한 장 천 원 한다. 그럼 지어놓은 집에 다음에 벽돌 하나 내가 깨 부셨다. 천 원 주면 돼요? 안 돼? 택도 없죠? 다음 새로 사줘야 돼. 구멍이 뻥 뚫렸는데. 맞죠? 자, 해서 이 의사 표시를 통해서 이 고가의 자산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그렇게 해버리면 외부에서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양선생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이 양선생한테서 김선생이 샀어요. 건물을. 그런데 둘이서 양선생이 돈 받고 이제 김선생 당신 거요. 이제 당신 거로 하면 돼. 주인이라고 해도 돼. 이제 나는 잘 가요. 빠이빠이 하고 갔다. 그런데 말로만 가지고 권리 넘어갔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 건물 사러 이 건물 한 500원 주면 삽니까? 돈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엄청 줘야 될 거야. 자, 그래서 뭐 100억짜리 뭐 한두 개 들고 나섰다. 근데 100억짜리 한두 개 들고 나섰는데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김씨성 가진 사람이 톡 튀어나오더니 내가 주인이요 하더라. 이거 뭐 5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억이 막 100개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 주고 주장만 믿고 그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만 가지고는 넘어가지 못한다.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장부에 등기관이라는 국가 공무원이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를 했을 때 그때 권리가 넘어간다. 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음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권리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공시법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결국 그 목적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는 등기소 가면 만납니다. 우리 시군구청 가면 만나는 지적공부라는 장부는 저번에 배웠어요. 그죠? 이 등기부라는 장부는 굉장히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가 나 이런 거 몰라서 손해를 봤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손해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확인하지 않은 자가 과실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겁난 얘기예요. 여러분 민법을 나중에 조금 더 배우면 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 용어는 들어보셨어요? 과실책임주의.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입니다. 과실은 이 과일이 아니고 실수한 자가 책임을 진다. 실수한 자가. 우리 차 몰고 당길 때 왜 그 비싼 수입차 피해서 당겨라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차를 들이받아서 물어주게 될까봐? 아니요. 내가 실수한 건 내가 물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차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내 실수와 상대방 실수가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때 문제가 막중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2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하나 사서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옆에 차는 2억짜리 외국차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와 이 차가 서로 간에 가다가 서로 차선 변경하려다가 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앞에 라이트 하나 깨졌고 저 차도 앞에 라이트 하나 깨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잘못이 이 차도 오 내 차도 5대5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대5 나왔어요. 그런데 내 차 라이트 가는 것은 5만원 들어. 요즘 LED는 더 비싸죠? 한 20만원 줘야 될까요? 자, 20만원 들어. 20만원. 그런데 이 차 라이트 가는 데는 200만원 들어. 수입차들은 이 수리비가 엄청 비싸죠. 왜냐하면 그 부품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가격이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수입차 부품 다 합치면 완성차 한 서너 대는 만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엄청 비싸게 받아먹거든.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내 오고 니 오니까 서로 간에 고칩시다. 쌤쌤이 했다가는 외제차 운전자한테 국산차 운전자가 까맣대기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5대5 과실이기 때문에 자, 이 차가 받은 20만 원의 피해에 대해서 이 차 운전자 오해 과실 있죠? 2분의 1, 10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저 차 운전자 오해 과실 있죠? 2분의 1, 10만 원 부담해야 돼요. 그럼 이 차 운전자는 내 돈 10만 원 내고 상대방으로부터 10만 원 받아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 차 운전자는 자기 과실 5가 있으니까 2분의 1 있죠? 그럼 자기 차 200만 원 손해에 100만 원은 2차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누가 내야 돼? 2차 운전자가 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나는 똑같은 5대5 사고지만 나는 10만 원 받고 10만 원을 내 10만 원 못 돼서 고쳤는데 저 차 고치기 위해서 나는 얼마 줘야 돼? 10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쌤쌤이 해서 10만 원은 받은 거로 치고 나는 오로지 9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과실 비율이더라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입차 주변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똥 밟는 수가 있다. 문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절대 사고 안 된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100%야. 이러면 앞에 가서 알랑거리면 돼. 지가 100%니까 내 거 다 물어주고 지 거는 지가 다 물어내야 돼. 뭔지 이해하시죠? 저는 이때 살면서 사고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만 했어요. 당했을 때 항상 100대0이었어요. 100대0. 상대방이 다 물어내는 사고만. 근데 사고를 당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후유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내 돈을 못 버는 피해에다가 그거 고치는 데 든 비용에다가 아픈 거 참아내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내가 안아야 됩니다. 맞죠? 되도록이면 사고는 안 내고 안 당하는 게 최고인데 안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안 낼 수는 있거든요. 자, 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등기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등기부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과가 없이 거래를 마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레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화근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 등기부 확인하지 않고 속았어. 그래서 2억의 손해가 났어. 근데 법원에서 네 과실 50%다 그러면 2억 다 물어내라 해요. 1억만 받을 수 있어요. 1억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법률 요건 하는데, 법률 행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빠지면 안 되는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 법률 용어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의사 표시는 외부에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외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의사 표시 가지고 권리가 막 넘어간다 하면 나중에 권리자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래서 국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라는 장부에 뭐 해놔야? 등기해놔야 권리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을이 살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보통 얼마 주겠죠? 우리 라면 하나 사는데 계약금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라면 하나 사는데 뭐 700원, 1000원 주면 사는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계약금 70원 주고 뭐 내일 중도금 뭐 200원 주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현실 매매로 거의 끝나버려. 맞죠? 그런데 부동산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얼마인겨? 5억. 내 그럴 줄 알고 5억 갖고 다니고 있지. 지갑 딱 꺼내서 5억 꺼내놓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잔금 얼마 주고 시간적인 갭을 가지고 주는 거야. 그 목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줘야 되니까. 맞죠? 그럼 계약금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이 지나가고 잔금이 지나가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계약금 준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받은 측은 배액 상환하고 포기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맞죠? 그러나 중도금이 지나가면 이제 계약금 해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중도금이 지나가면 이제 이 계약의 종료를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가 바로 발생해버려. 이제 계약금 해제를 못해. 그리고 잔금이 지나감으로써 비로소 동시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권리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동시에 행사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끝낸다. 여기까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됐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자, 이 권리가 동산에 대한 권리일 때는 동산 물권 변동은 물건의 인도, 물건의 인도. 맞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다? 계약.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끊임없이 계약을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라면 하나 사러 갔다. 라면 들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그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 맞죠? 보통 우리 마트에 가면 그 돈 그 얼마 하고 정가 붙여놓은 것은 보통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죠. 맞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내면 청약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돈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성당하는 거고 계속 계약을 하면서 산단 말이야. 맞죠? 계속 계약을 하면서. 자, 이 계약은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합의.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 자체가 합의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 가장 많은 게 계약, 계약은 합의. 그래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또는 좀 줄여서 계약 플러스 등기 또는 더 줄여서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권리가 변동된다. 동산 물권은 합의, 법률행위 플러스 그 얘기에 인한 물건의 점유 이전,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합의 플러스 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서부터가 등기법이 다른 거예요. 그럼 등기법 절차로 지나가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민법적인 법률행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권리가 을에게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민법이 얘기하지 않고 민법은 단순히 이 두 개의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등기는 어떤 것이고 누가 어디서 하는 것이고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등기하는 등기관은 어떻게 등기하고 등기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그래서 쭉 넘어가면 등기 절차를 여기서부터 배우는데, 자, 이 두 가지 규정을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유는 민법에 이 두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등기법과 민법은 둘 다 동등합니다. 둘 다 법이에요. 둘 다 법이에요. 지위가 동등합니다. 힘이 대등한 법이야. 그러나 민법이 등기법을 생기게 한 어머니 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민법에서 부동산 권리 가지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했는데, 그러면 민법에서 그럼 등기는 우체하는 건데요 하니까 민법은 그거는 내한테 묻지 말고 옆집에 가서 물어봐 라고 이제 등기법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187조의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 규정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들고 나면 정부에서 이송을 해가지고 공포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우리가 의사 표시하는 것처럼 당사자만 내용을 아는 거예요. 공포가 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등기부에 등기된 것처럼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권리가 취득된다라고 해놓는 거예요. 다만 등기 없이도 권리는 취득이 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등기하고 처분해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등기부는 옛날에 소유자 첫 번째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러다가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병에게 넘어간다. 자,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권리가 누구를 거쳐서 어떻게 이전돼 왔는가, 변천돼 왔는가라는 그 권리의 변천 역사까지 등기부는 공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죠. 그러나 남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는 뭐 해놓고? 등기를 내놓고 넘겨줘라. 그래야 등기 보면 권리 변천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해서 요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등기의 공시의 연속성 뭐 이런 말 쓰는데, 이 연속적인 공시를 위해서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 자도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의 효력은 인정을 해줘야. 그러나 언젠가 남한테 넘길 때에는 나도 권리자로 존재했었습니다 라고 등기부에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넘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가지 규정을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지만 등기법에서도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 법률행위와 관련한 민법 186조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법에서 배우는 게 물권행위를 통한 권리변동 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채권법 들어가면 채권행위를 통한 권리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럼 우리 등기부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민법 187조입니다. 자, 법률 규정하는 거, 그거 조금 다루는 거,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등기부에서 뭘 다루는가를 봅니다. 자, 지금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겠죠. 자,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을하고 기재가 되어야 을이 소유권을 가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우선 당사자는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신청주의 원칙. 자, 우리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것,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신청을 안 해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령하여 결정하고 등록이 이루어지죠. 직권 등록주의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는 100% 다 등록이 된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 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은 원칙 신청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토지는 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다 등기되어 있지는 않다. 신청 안 한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토지들이 제법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우리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등기 안 된 토지, 후손이 끊겨서 누군지 알 수 없는 토지 가지고 부동산 사기꾼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번씩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미등기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족보를 위조로 하고 자신이 후손인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소를 속여서 그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 건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6.25 사병 가셔가지고 실종이 되시는 바람에 상속을 못 받아서 등기를 못 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받아야 될 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손자인데 내 앞으로 오는 거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족보 위조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래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신청을 해야 등기해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럼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자, 여기 갑과 을이 매매라는 거래 행위를 했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 갑하고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을하고 이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 공동 신청에 대한 걸 배웁니다. 그리고 공동 신청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단독 신청하는가라는 예외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 갑과 을이라는 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다. 아무나 와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라는 것도 예외적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팔았다. 그럼 등기도 누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이 집 팔았다라는 걸 들었던 양 선생이 가서 여러분 집을 남한테 이전 느끼를 퍽 해줘버린 거야. 누구 앞으로? 양 선생 앞으로. 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남이 내 거를 함부로 남한테 이전 느끼 해주면 안 되거든. 그게 당사자 신청이다. 맞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만년필 같은 거, 뭐 또 휴대폰 같은 거 좋은 거 있더라. 그걸 양 선생이 턱 들고 가서 아들한테 공짜로 줘버리고 오더라. 여러분 아들, 양 선생 아들? 양 선생 아들? 돼요, 안 돼? 그 정도는 이해해도 될 긴데.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지 제3자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자, 내가 팔았으니까 등기해 주시오. 절대로 안 해줍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법이 자 부동산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럼 사기꾼들 와가지고 주인인 채 행세하고 내가 주인인데 저 사람한테 이전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막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허위의 등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 신청할 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등기 신청서부터 해서 이런 저런 요런 저런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라. 이런 서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안 해준다. 그리고 그 서면들 안에 기재해야 될 내용 하나만 빠지거나 잘못 기재해도 등기 안 해준다. 굉장히 간간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예전에는 서면 신청 이런 얘기 했어요. 즉 입만 가지고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이런 신청. 해서 등기 신청과 관련된 많은 신청의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일단 이 신청된 사건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 접수한다라고 불러요. 자, 접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별도로 거칩니다. 자, 이 심사는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그냥 조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심사를 해봤더니 등기 신청이 제대로 된 신청 맞더라.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를 해줍니다. 등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 제대로 된 신청 아니네. 이거 도둑놈 사기꾼이네. 또는 서류가 빠졌네. 이런 거 있으면 사정없이 등기 기재를 거부해버리는데 그걸 각하한다라고 해요. 각하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해 줄 때 어떤 등기를 해주느냐 여기 있는 이 권리들의 이런 등기 소유권부터 해서 각종 권리에 이런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하를 하게 될 때는 언제 각하를 하게 되느냐 어떤 사유일 때 각하를 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우리 등기법에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 그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해서 요 과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갑과 을간에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계약금을 1월 2일 날 줬어요. 중도금 3월 2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 5월 2일 날 주기로 했어요.
자, 몇 억씩 마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5월 2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잔금 지급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어야 되는데 권리 이전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2일 날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5월 2일 날 접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5월 3일부터 해서 5월 한 4일까지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네. 5월 6일 날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접수하고 나서 기재될 때까지 4일의 기간 텀이 있죠. 자, 그리고 을하고 기재된 게 5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접수된 것은 언제냐? 5월 2일이었어요. 그럼 을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느냐? 5월 6일 날 기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접수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접수한 날부터. 그래서 우리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에 기재가 다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규정도 나중에 배우게 돼요. 등기가 마쳐진다라는 건 등기가 끝난다. 이걸 한자어 넣어서 얘기하면 등기가 완료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등기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식별부호라는 걸 기재하도록 되죠. 식별부호. 요게 됨으로써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등기 완료 시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등기부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다, 종이로 되어 있다. 종이로 되어 있죠.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소유자 갑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다른 걸안 적어 놓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를 열람시켜 주세요. 하면 이 등기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안볼때 빨리 적습니다. 더하기 네. 요래 적어 본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다가 등기관 안 보는 차에 소유권 이전 내 이래놓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등기부 등초본 발급받아가지고 내가 소유자 임내하고 선량한 사람 속여서 매매하고 토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열람 과정에서 등기부의 위조와 변조가 성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도둑놈 사기꾼이 등기소 주변에 득식을 득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제가 우스개 얘기처럼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살기가 그리 좋지 않았어. 그때는 택시 강도하는 인간들도 많았어. 맞죠? 그럼 택시 강도, 기사 보면 뭐라고 하나요? 새벽 4시 반 서면 천우장 앞에서 20대 복면을 쓴게 아니에요. 20대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여. 맞죠? 택시기사 김모 씨하고 격투 끝에 김모 씨를 때려눕히고 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얼마 훔치고 달아났어요? 그때만 해도 37,500원. 그런데 범인이 쌍코피를 흘리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추적 쭉 미리 나온단 말이에요. 37,500원 강도질하려고 쌍코피 터져가면서 지도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래가지고 훔치고 달아나. 근데 등기소 와가지고 이렇게 싹 기재하고 가는 것을 쌍코피 흘려 안 흘려? 안 흘려. 눈만 몇번 흘리게 못해. 등기관 내보는가 안 보는가. 그리고 싹 적어놓고 가서 성공하면 37,500원 훔치는 거예요. 몇억 생기는 거야. 몇억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 사기꾼들은 등기소 주변에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 엄청나게 성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행하였다. 그래서 이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등기관이 등기부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언제 접수됐느냐, 등기 원인이 언제고, 등기 원인, 매매를 언제 했느냐, 뭐 이런 거몇개잘 적혀요. 자, 다 적고 나면 등기관이 마지막에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날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꽉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장이 찍히는 그 부분이 등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도장 찍힌 그 부분까지 등기관이 적어 놓은 거야. 이 뒤에는 더하기 제 이래나 봐야 제 앞으로 권리가 간다 안 간다? 안 가. 이거는 도장기 있으니까 등기가 찍은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도장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럼 컴퓨터 안에 있는 거 키보드 두드려 놓고 모니터에다 도장 찍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식별부호라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식별부호는 우리한테는 안 보이죠. 일반인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예전에 위변조 때문에 하도 머리를 썩였기 때문에 이 식별부호 문양이 드러나면
그거를 또 컴퓨터를 통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식별부호는 우리 일반인에게는 원칙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본에는 찍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으면 거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나 원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식별부호가 기록되어야 등기는 뭐 되는 거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을하고 적어놓고 식별부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식별부호 기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을거된 거다, 안된 거다? 안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뭐가 되어야 등기가 맞춰지고 맞춰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등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조금 어지럽습니까? 대충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등기는 가는 거예요. 재밌겠죠? 재미있어요. 등기부분. 자, 이런 등기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신청 어떻게 하고 예외 뭐 있냐, 이거 가지고 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체에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예요. 두 문제. 그런데 여기 등기 어떻게 하고 각하되는 사유가 어떤가? 여기에서 적게 나오면 여덟 문제, 많이 나오면 열 문제까지 나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덟 문제에서 열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시험의 핵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을 보면 앞쪽이 절반, 뒤쪽이 절반, 양은 반반씩이에요. 그런데 앞에 반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거의 뒤에서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앞을 모르면 뒤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이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워낙 넓은 많은 양에서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그나마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하는 것몇 개만 살짝 볼 겁니다. 한두 문제 하기 위해서 운동장 10바퀴 도느냐, 여덟 문제에 열 문제 맞추기 위해서 운동장 10바퀴 도느냐, 저 운동장 10바퀴 돌아봤자 보물 한두 개 나올 똥 말똥이에요. 이 운동장 10바퀴 도면 보물이 8개에서 10개 나와. 그러면 어디 운동장 돌아야 돼요? 8개, 10개 나온 운동장 돌아야지. 맞죠? 효율성이 다르다. 이쪽에 핵심을 둘 겁니다. 자, 해서 146페이지. 부동산 등기제도 개관하고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막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147페이지 가봅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하고 나왔는데, 양가로 1번 등기부 편성해놓고, 물적 편성이란 말 나왔죠? 자, 물적, 이 물이 뭘까요? 마시는 물일까요? 물건할 때 물일까요? 물건할 때 물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래서 양가로, 오른쪽 가로 2번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을 하나씩 둡니다. 자,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등기 기록 편성한다. 물적 편성이다. 이 물적 편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 기록을 하나 두는데, 이 등기 기록 하나 둔다는 얘기는 등기부 용지가 한 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등기 기록은 그 안에 내용을 나눠보면 구성이 표제부라고 하는 것과 갑부라고 하는 것과 을구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요. 자, 이세 파트를 묶어서 1등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제부에서는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요. 부동산 표시. 그리고 갑부와 을구는 권리에 대해서 공세. 권리에 대해서 공세요. 그래서 표제부, 갑부, 을구로 나뉘어진다. 등기 기록은. 그러나 이 등기 기록의 핵심은 갑부와 을구입니다. 자, 우리 대장은 사실관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뭐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갑부와 을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갑부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들은 어디서 다룬다? 을구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자, 현재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갑부. 자, 현재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디 보면 알아요? 을구. 자, 이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디 봐야 돼요? 표제부. 됩니까?
그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제부에 여기서부터 적는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이 등기부를 배우니까 또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나오지만 시험에는 안 나와. 자, 토지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이 부동산 표시로서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는 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등기된다. 토지. 자, 우리 지적법 토지 표시 여섯 개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플러스 경계와 좌표. 그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서 토지 등기부는 네 가지를 뺏겨오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억납니까? 등기부의 토지 표시는 대장의 표시를 뺏겨오고 대장에 있는 소유자는 어디 소유자를 뺏겨온다?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온다. 서로 간에 뺏겨오고 뺏겨간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바뀔 때마다 지적 소관청은 등기소를 향해서 자 토지 표시 내가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 라고 뭐한다? 등기 촉탁하도록 돼 있었죠? 맞죠? 그럼 토지 지번이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 한다. 지목이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 한다. 분할 합병 등으로 면적이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 한다. 자, 경계만 바뀌었어요. 등기 촉탁? 안 한다. 좌표만 새로 생겼어요. 등기 촉탁? 안 한다. 그럼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막 그런 정도 의미로서 뭐 요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 자,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요 다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 종류라고 해서 이 건축물이 주택이냐, 창고냐, 공장이냐, 그 다음 주택이라면 단층이냐, 2층 주택이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구조, 목조로 지었느냐, 지붕은 기와 지붕이냐, 뭐 슬레이트 지붕이냐, 슬랍 지붕이냐, 그 다음에 면적, 몇 제곱미터다. 이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에서 뺏겨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뺏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각부의 소유권이 등기가 됩니다. 자, 우리 경매 등기,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 등기라는 게 있는데, 경매 등기는 각부에 하느냐, 을구에 하느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전세권, 저당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저당권은 각부 얼구 중에 어디에 등기될까요? 얼구에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 잡아놓은 사람이 돈 못 받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죠. 경매로 넘겨서 돈 받아가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매로 저당권이 경매로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갑니까? 소유권을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경매 신청. 그랬을 때 이 경매 기입 결정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의 등기, 뭐 이렇게 말로 부르는데 이 경매 등기는 저당권자가 신청했지만 어디에 등기된다? 갑구에 등기가 됩니다. 경매는 경매로 인해서 어떤 권리가 넘어가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저당권은 을구에 등기되어 있고 그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어디에 등기된다? 갑구에 기재가 돼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막 그런 얘기. 자, 해서 물적 변경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 표제부 갑구 얼굴을 보시면 자, 우리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가 컴퓨터 모니터상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그걸 우리가 프린트를 해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프린트를 해내면 그 종이가 한 장일 수도 있고 두 장일 수도 있고 20장, 30장일 수도 있어요. 내용이 자꾸 늘어나면 자꾸만 장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100장이 되더라도 그 100장이 표제부 2장, 갑부 5장, 을구 96장이다. 합쳐서 100장이다. 다 합쳐서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입니다. 장수와 상관이 없어요. 되시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표제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갑부가 이렇게 나와. 갑부. 자, 그 다음에 을구가 뒤에 나와야 되겠죠?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무조건 제일 앞장이 표제부야. 표제부. 표제부가 끝나면 그 표제부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으로 갑부가 따로 붙어요. 중간에. 그리고 갑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장으로 뒤에 얼굴이 따로 붙어. 그럼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통 석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갑구에 소유권 이전이 많이 돼서 경매도 많이 들어와서 갑구가 한 다섯 장 돼버리면 요게 일곱 장으로 늘어나. 그리고 을구에 권리도 저당권 들어오고 전세권 들어오고 막 들어와주고 없고 새로 생겨가면 을구도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표제부 끝났다? 그럼 한 장에 바로 갑구가 연결이 돼버려요. 지금 이제 컴퓨터 안에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그냥 늘어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요 정도 하시고 자 등기법 막 기본적인 등기법의 개념만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옆집에 살던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고 나 이사 가고 나면 이 집 니해라 하더라. 고맙다 하고 받았다. 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내 거 된다? 등기해야 내 거 된다. 기본적으로 보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2번 신청주의했는데 신청해야 등기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조금 깊은 얘기는 뒤에 가서요. 그 다음 3번 등기효력했는데 이건 민법에서 하는 거죠.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런 말 나왔는데 물권은 성립요건, 채권은 대항요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 민법에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기관의 심사권인데 형식적 심사주의하고 놓은 거 형식적 심사한다는 거. 자 우리 지적은 무슨 심사했어요?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청량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등기관은 등기소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만 심사합니다. 서류로만. 현장에 가본다 안 가본다. 안 가봐요. 안 가봐요. 심지어 당사자를 불러서 이거 좀 의심적인데 이거 진짜 당신들 매매한 거 맞아요? 이렇게 신문하듯이 질문도 못합니다. 순수하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서류 심사에 거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러면 뭐 실질적인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등기관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심사만?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옛날에 실질 심사는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가면 공신력, 불인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공신력은 민법에서 재미나게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국가배상 책임인데 뭐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가 배상해주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하고 나왔는데 뭐 그런갑다 하시면 돼. 자 149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종류하고 나왔는데 뭐 이런 거 뭐 10분 쉬었다 합니다.